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사이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영국에서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당초 계획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육당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는 운영수법이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데요. 확진자 가운데 6명은 유럽, 그중에서도 영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어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번째 확진자부터 23번째 확진자까지 3명은 지난 29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 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광명역으로 이동했고 광명역에선 KTX 입국자 전용 칸에 탑승해 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후엔 소방학교 생활관에 시설 격리됐고 어제 실시한 검체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번째 확진자는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딸을 일산에서 만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째 확진자의 또 다른 딸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본인 요청으로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머물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서도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 1명, 여수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영국에서 29일과 30일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국한 뒤 시설이나 자가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택으로 귀가해서 자가 격리 조치함에 따라서 여수시에서의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안에서는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서울 만민교회 직원인 아들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접촉한 다른 아들과 요양보호사 등 1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4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그 외 음성으로 판정된 2차 접촉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광주시는 이번 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해 지금까지 208명의 해외 입국자가 자택과 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임시 검사 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그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광주시가 이전에 발표했던 긴급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분들 많으시죠? 광주시가 이전에 발표한 긴급 생계비를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직 수당 등 고용과 또 실업에 관련된 대책 가운데 정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광주시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은 모두 26만여 가구.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위소득 70%, 즉 중위소득으로 150% 이하 가구에 최고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광주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광주시의 긴급생계비를 원한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광주시의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고 1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대책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당초대로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66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긴급생계비 신청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6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에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실직수당과 특수고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정부 대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이중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에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대부분 물러간 상태지만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점심 무렵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은 날을 되찾겠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 웃돌면서 포근한 수준입니다. 기온 자체는 높게 오릅니다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불어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약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절기라 날이 오락가락하죠.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속 30에서 45k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월 계약도 처음인데 그마저도 온라인 계약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교육당국이 애를 쓰고 있지만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온라인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목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가 시행됐고 구글 클래스룸의 각 반과 과목별로 학습방이 구축됐습니다. 얼굴 잘 보여? 선생님 잘 얼굴 잘 보이니? 네. 뭐 소리 다 들리지? 네.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학습 환경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시범학교에서도 당장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인 진도 수업 진도는 못 나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개인용 PC 등 스마트 기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504명이니까 100명 정도가 없다는 상당수가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도 이 같은 온라인 학습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가 개학 연기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따라오기 힘든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전남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 5,200여 명에게 태블릿 PC 등을 대여하고 모바일 통신비를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은 소수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학교 컴퓨터실을 개방을 해서 선생님의 관리하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온라인 계약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결정된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계약에 대비해 원격 수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 1,500여 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1,700여 명에게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패드를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격 수업 가이드북을 보급하는 등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 교육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형 소매점 판매와 건설 수주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지난해 2월에 비해 16.6%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 수주액 역시 전년보다 10% 감소한 1,239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도 전년보다 10.6% 감소했고
건설 수주액은 1,322억 원으로 41.2%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진 청년들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 청년센터 더숲이 진행하는 더 든든함인데요. 박수민 센터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나요?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광주청년센터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중심으로 피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접수받은 내용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일자리 잃은 분들, 또 일자리 감소 혹은 생활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들을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사업장에서는 소득이나 혹은 이제 지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문화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행사들이 연기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것들이 특정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의 문제들이 청년들까지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숲에서는 이 청년들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상 안부 묻기 캠페인을 1, 2차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캠페인을 통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또 내일 더 나를 행복하기에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그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을 지목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캠페인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정책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1차 캠페인을 통해서는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많이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2차 캠페인을 통해서는 식료품 지원 사업인 더 든든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식료품 지원 박스에는 그럼 어떤 물품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더 든든함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품 박스인데요. 요리를 해서 먹기 어려운 주거 형태의 청년들이 지원받았을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햇반이라든가 뭐 김치, 반찬 등을 좀 구성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구글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광주 청년센터 더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서류로서 증명할 시에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사유와 광주 청년임을 고려해서 이런 거 위에 추가 증빙 서류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4월 12일까지 접수하고요. 총 4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00명이 넘어설 경우에는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혹 신청을 하면서 또 부끄럽거나 내가 신청을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청년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의 이름대로 더 든든함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사권도 있고요. 또 청년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지역이나 업종, 연령, 성차별 없이 누구나 지원하는 정책이 결국 청년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원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의 시험 시기들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공공도서관의 휴관 등으로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확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의 형태에 구애 없이 누구나 지원받는 정책에 대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청년센터 더숲의 박수민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우리 지역의 불법 성매매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적과 단속을 따돌리며 끈질기게 살아남고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변종,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등록된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300여 개 업소가 홍보글을 올려둔 이 사이트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된 고발 보도와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상업 중입니다.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최소 6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비밀 회원제 성매매 사이트는 몇 차례 단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사이트 주소 뒤에 붙은 10이라는 번호. 이 숫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유해 사이트로 인정돼 접속 차단 제재를 받은 횟수와 일치합니다. 사이트가 단속을 당해 접속이 차단됐을 때 운영진이 만든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입니다. 운영진은 심지어 접속 차단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다음 접속 주소를 공지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시스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소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이트가 운영되는 방식은 조주빈의 집단 성착취 동영상 사건의 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합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사이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를 지불해야 되는데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업소들의 숫자를 놓고 추산을 해봤을 때 사이트 운영진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2억여 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24억여 원의 수익을 불법 성매매 알선으로 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사이트 내에 제휴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인가? 그런 걸로 하는데 입금을 하면 입금했다고 연락이 와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업주들끼리 공유하는 이른바 고객 블랙리스트에는 성구매 남성들에 의한 폭력 등의 행위가 부지기수로 올라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을 한... 네,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성년자를 내가 고용해준다 이렇게 공고는 안 하고 이제 보통은 거짓말을 하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행정당국의 단속과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업 중인 불법 성매매 업주들은 조주빈 사태로 성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회원제 비밀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규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비롯해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이장과 통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인권 첨단범죄 전담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화순군의 모 이장 57살 A씨와 나주시의 모 통장 72살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이장은 지난 2월 화순군이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라고 지급한 마스크 1,100여 장 가운데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이며 B 통장은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300여 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대학도서관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38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용봉동의 한 대학도서관에서 노트북 3대와 컵라면 등 35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 지역 주민과 전남 마을 활동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에 튤립 등 만송의 봄꽃을 보냈습니다. 섬 주민들은 봄꽃의 향기가 모두에게 용기와 극복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기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튤립 축제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튤립을 조그만 화분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대구 경북에 보내질 희망의 봄꽃들입니다. 신안 임자면 주민들은 코로나19로 튤립 축제가 취소되자
현장에 심을 예정이었던 튤립을 화분에 담아 대구 경북에 각각 1,004개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주는 사람의 손에는 향기가,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의 향기로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 튤립꽃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마을 활동가들도 희망 봄꽃 전달에 함께했습니다. 신한 튤립 7,000본에 마을 활동가들이 수집한 수국과 장미 등 3,000송이의 꽃을 추가해 모두 10,000송이의 꽃이 대구 경북에 보내집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10,000송이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게요. 모두의 정성과 희망을 담아 만든 꽃들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주동식 후보가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동식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주력산업 추락과 영세 자영업자 몰락 등 절망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호남의 미래를 위해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 후보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유연화를 추진하고 청색기술 특성화대학 설립과 광주교육 프리존 구축 등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한근 신임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정 신임 원장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자격검정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정 신임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 기남용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 씨는 1980년 5월 21일 시민군 차를 타고 전남도청으로 향하던 중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발목에 총상을 입고 떨어졌고 군인들에게 붙잡혀 심한 구타를 당해 숨졌습니다.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을 추모하기 위해 매달 5.18 민주유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적금 등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로 지역민의 호응을 얻어 브랜드파워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남녀 만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울산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성호 부기장의 유족들이 울산시에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생각했던 만큼 그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최 부기장은 광주 출신이고 유족들도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시신 수색 작업에 힘써준 소방관, 잠수대원의 노고에 감동받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기부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고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들의 뒷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는 광주 의료진께 고맙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글을 남겼고요. 참외 한 박스와 카드를 보내 감사함을 표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광주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작은 힘도 보태고 싶다며 아들이 광주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라는 추신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담양 국수의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국수의 거리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수거리 150m 구간이 차량 통제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 강나오는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첫 공연인 3일에는 태평소, 사물놀이 공연, 국악가요 무대가 진행되는데요.
이후 일정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